안녕하세요. 이 돈에도 TV입니다. 오늘은 거제 7000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운 방파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7000교를 건너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는 어운 방파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가덕 톨게이트와 가덕 해저 터널을 지나고 거제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가 대교를 지나 7000교를 건너 만날 수 있는 곳. 혹시 낚시 용품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7000교를 지나 바로 만날 수 있는 이곳 작은 편의점에서 미끼와 낚시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수많은 물고기가 가득한 방파제. 깨끗한 초록 바다. 잠시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7000도 어운 방파제로 오세요. 7000교 아래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어운 방파제는 낚시를 위한 공간과 난간으로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아이들도 오랜만에 낚시를 나왔습니다. 그늘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. 얼굴에 선크림 듬뿍 바르고 낚시를 시작해볼까요? 오늘도 작은 물고기들만 올라옵니다. 그래도 노피시보다는 낫겠죠?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나타난 불청객들.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너무하네요. 세상에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? 잠시 낚시 접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네요. 방파제 바로 옆에는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.
저희는 집에서 가져온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해 봅니다. 조금은 불편하지만 밖에서 먹는 라면과 김밥은 최고의 한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칠천교 바로 아래에는 크루즈 선착장이 있습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이 머물던 별장이 있는 저도라는 곳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이 있어요.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철천교 아래 그늘진 작은 방파제, 여기가 낚시 명당이네요. 물고기를 못 잡으면 어떤가요? 오늘도 멋진 풍경과 함께 아이들과 작은 추억 하나 만들고 갑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